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결혼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그런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아내분들이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 이런 남자인 줄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이 하소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전과자다. 혹은 남편이 나 몰래 많은 빚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다면 이 결혼 생활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서류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꿀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는 바로 전과를 숨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지금보다는 많이 완화된 상태라서 옛날에 음주 전과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음주 전과가 무수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약간 습관 같은 거거든요.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아, 이 정도쯤은, 아, 나 오늘 별로 안 마셨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음주 아주 무섭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살인이라고 평가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자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 이러면 혼인생활에도 굉장히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구속이 된다, 경제활동을 할수 없다, 아이들은 아빠가 전과자가 된다.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최악인데요. 바로 성범죄 전력입니다. 보통은 초범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성범죄가 발각이 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형 혹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경제적으로 중대한 위기가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런 범죄 전력이 있느냐를 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어려우냐, 복잡하냐, 법원에 뭘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가까운 PC방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범죄 경력 회부서 발급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로그인을 해서 자기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보통 직장에서 범죄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서류로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할 때도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범죄 수사 경력 회부서라는 이런 서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건데 여기 보시면 조회 결과에 해당 자료 없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사한 내역이 있다, 혹은 그로 인해서 처벌까지 받은 내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요걸 가장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결혼할 때또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 재산 얼마 있고, 내 재산이 얼마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적극 재산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나 모르게 빚이 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했던 실제 케이스에서는 아내분이 생활비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이 돈이 나올 게 아닌데 또 돈이 다 어디로 갔나? 라고 확인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원래 내셔야 되는 부분을 본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모님 빚을 떠안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서로 의논이라도 할수 있었을 텐데 이미 내 플랜은 짜져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느 수준의 집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의 아이를 갖고 어떻게 키우고 그런데 떡하니 빚이 나타났다. 이러면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라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신뢰가 바닥에 이르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PC방 갔잖아요? 그러면 정보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개인채무조회라고 검색창에다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채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닙니다. 성공? 뭐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겠죠. 건강 상태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눌러보시면 그동안 건강검진 받았던 그 결과를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하면 배우자의 건강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겠죠.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내 남자친구는 믿을 수 있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케이스로 말씀드린 분들도 다들 이렇게 서로를 믿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